꼭 한번 현장에서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답답한 삶에 답을 드리는 올포원 6주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문답 콘서트 4월 21일 주일 6시 성낙 성결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올포! 와! 범죄의 단서를 찾으려면 범죄의 현장에 가야 하듯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에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그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연하 남편이 생겼으니까 결혼만은 잘 살겠지 했는데 아 서로가 이제 현장의 주인이 되려다 보니까 많은 다툼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정말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지 그 현장에 계셔야지만 화목하다는 걸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간절히 기도한 끝에 또 네. 최근에 어떻게 또 개그 콘서트에 또 들어가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아, 그 순간이 또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떠나셨나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또 교회 오빠인데 과연 그랬을까 왜 떠나셨나 이런 좀 의심이 들긴 했는데 그런 순간이 좀 수두룩하네요. 또. 말씀 붙잡고 또 한 곡에 넣으면서 맞아요. 괜찮겠지 허리 풀면 하면 또 큰 곡에 있고 구비구비 정말 더는 아니겠지 했는데 또 시작이더라고요. 네. 저절로 저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좀 그냥 물었었죠. 그런 네. 말도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맞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딴 길로 못 가고 그렇지.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 고난, 고생 끝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인생에 정말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닥쳐오는데 그런 순간들을 어째서 허락하실까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해답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 걸 볼게 될까? 그걸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해답을 먼저 보니까 그렇고요. 찾으려고 하니까 저는 예수님을 보고 나면 해답이 보입니다. 라면 종류 몇 개인지 아세요? 맞아요. 맞네요. 신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네. 나오는 학원에서 한 400여 개 됩니다. 지민씨 라면 좋아하시죠? 네. 무슨 라면 좋아해요? 저는 저 안 매운 거 좋아합니다. 안 매운 라면. 순한 맛 좋아합니다. 네. 제가 오늘 진짜 맛있는 라면 소개해드릴게요. 기대됩니다. 400개 중에 하나를 아니면 또 다른 라면 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그 해답을 찾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설교 속에서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차준희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그 앞에는 풍랑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물 위를 걸으신 건데 그 앞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게 나와요.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풍랑을 걷기 전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따로 혼자서 반복된 건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단독행위,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이,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산이라는 것은 구약의 신의 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 올라가 남들과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직접 대면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에 이를 때까지, 밤 사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배를 띄운 지 12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바람과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12시간 동안을 버틴 거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바다 위를 걸어 가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나니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다스리는 거는 거의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신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는 초인적인 존재고 유령이에요, 유령. 그래서 제자들도 유령 아니신가? 그렇게 오해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니, 나다, 요거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영어로 I am 이런 말, I am. 이 말은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는 I am.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 소명 때 나타나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I am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 I am 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상당히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순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연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잠시 동안이지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적 주권을 인간 베드로에게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연결된 접점을 연결해 준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는 순간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간 인간인지라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제자들이 실패할 때마다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 사람아, 믿음이 작은 사람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도 제자들이 탐배를 지켜준 것은 예수님의 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당신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홀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동시에 제자들 옆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늘 거듭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늘 드러내 주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오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린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놓지 않으셔요. 그리고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거듭해서 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혼돈을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삶이 새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처럼 12시간 풍랑과 싸워야 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비록 물에 빠질지라도 책망할지언정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전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은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혹은 빠져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 잡은 예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책망할지언정. 그래서 그때 손 확인하시고 붙잡고
풍랑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생의 혼돈과 두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동시에 쓰여진 대상이 조금 다르죠.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그 전 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 귀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신명기 1장의 30절에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리라 하나.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라고 우리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영어에서는 첨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씁니다. Even after all he did. 그분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걸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전 세대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는 믿어야 해. 나를 철저히 믿어. 우리한테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세 분이 연합작전으로 우리를 돕고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무엇을 간구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간구해 주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를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이름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속성,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게바가 베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 원래 사울과 바울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거든요. 유대 이름, 그 다음에 아람어 이름으로 그 헬라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게 헬라 이름인 바울을 쓰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 자체 거기에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 전도사에게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분이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게 외침이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뭡니까? 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부활을 이해하면서 그 두 개를 연결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늘 묵상하며 연결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저는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그것이 그냥 와닿지 않습니다. 뭐냐면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랑 예수님이 동질화 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이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저 이름만 부르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믿음을 가지시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외칠 때 저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외치며 또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이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금방 주무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성경은 그 바람을 광풍, 큰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이런 바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제자들에 의해서 노를 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광풍이 불다니요.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불던 바람도 잔잔해져야 되는데 성경이 좀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주께서 가자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부지런히 노를 저으니라. 저녁 노을은 붉게 물들고 바다는 그날따라 더욱 고요하며 광어, 우럭, 도다리, 갓 잡은 생선, 배에서 회쳐 먹으니 그 맛이 꿀맛이더라. 정말 황홀한 밤이었더라. 아, 이렇게 이제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배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황홀한 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항해가 잔잔한 호수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폭풍이 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사업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와 고통이 닥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어부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허둥대던 제자들은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계속 주무십니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한마디에 그 거친 상황이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요, 광풍과 거센 파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그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누가 계시죠? 꾸짖어 명령해서 상황을 잠잠하게 하실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배에 계시다.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주무심으로 인하여 능력도 잠자고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이 일 줄 모르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탄 배도 가다 보면 바람이 인다, 파도가 거세진다,
그냥 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태운 배 우리가 노를 젓고 가고 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모든 장애물이 다 미리미리 다 사라질 거야.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지 않는 것? 불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은요, 주님께 확신을 두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확신을 두지 못하는 순간 내게서 생겨나는 것은 믿지 못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깨면 바람아 잔잔하라, 물 깨라, 그쳐라 그렇게 명령하실 것으로는 기대 안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노드는데 힘 좀 보태주시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다? 그럼 주님께 한번 간구해보자. 그럼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깨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자들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배에 예수님이 물론 타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풍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가난의 광풍도 오고요. 질병의 광풍도 오고요. 배신의 바람도 불고요. 이별의 파도도 일고요. 그 외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광풍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물 깨라, 고요해져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맛있는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계시는 한 그 어떤 광풍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에 대한 그 불신 또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흔들게 하는 원인이었구나 좀 알게 된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풍랑이 일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늘 평온하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 그 공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온할 것 같은데, 인생의 광풍은 그렇다면 왜 허락하실까, 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쉽게 우리 삶이 흔들려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 이런 딜레마를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풍랑도 없고 평안하고 뭐 이런 약속 성경이 없더라고요,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고난도 없어. 고통도 없어. 다 그냥 easy going이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약속 성경이 없거든요. 광풍은 까닭 있는 광풍과 까닭 없는 광풍이 있을 것 같아요. 까닭 있는 광풍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하거나 죄를 져서 이건 돌이키면 되는 건데, 까닭 없는 광풍이 있잖아요. 이 영문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광풍이 있을 수 있어요. 욥기가 그걸 다 보여주는 거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었으니까요. 근데 욥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해결한 거 아니거든요. 모르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나? I don't know.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왜 그러셨냐고. I don't know. 예, 근데 그걸 알아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신비의 고난으로, 신비의 광풍으로 그냥 지나치고 나는 앞으로 향하는 거죠. 앞으로 향하는 건데, 풍랑이 일면 당연히 흔들리죠. 그렇죠? 흔들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흔들려야죠. 그때 안 흔들리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인간도 아니죠, 그럼요. 네, 그래서 풍랑이 일 때 왜 흔들리는지는 알 수 없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흔들리되 꺾이지만 않으면 된다. 꺾이지만 않으면 된다. 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거 가끔 묵상하거든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때요. 흔들릴 때 마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줄기를 고추 세워요. 꺾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꺾이지만 않고 흔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을 저는 창조적 흔들림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북쪽이 맞을 거요. 이때는 건강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알아. 확실히 북쪽이야. 그럴 때 안 흔들리죠. 이거는 안 흔들려요. 이거 버려야 돼요. 나침반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흔들린다? 건강한 거예요. 네. 흔들려야지 기도도 하죠. 흔들려야지 뿌리를 더 깊이 내리죠. 안 뽑히려고. 줄기를 고추 세우죠. 여기서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서 광풍의 이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견딜 수 있어요. 흔들리면서. 네. 전 세상에서 한번 그 교훈을 한번 가져오고 싶어요. 뭐라면 날씨로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계속 해만 비친다면은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지만 좋고 지난번에도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것이 역설. 그러니까 지나친 깨끗함에 위생적인 것에 역설은 뭐냐면 지극히 면역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더럽게 살아야지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역설을 얘기하는데 제가 참 와닿았어요. 네. 이 땅에 이쪽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쁜 일 또 어려운 일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뭡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렇지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며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저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신앙의 세계에서의 흔들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신앙 세계에서 흔들림은 저는 신뢰와 인내의 테스트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그건 지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해석할 때는 억지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 위주의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 광풍 혹은 시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여기에 대한 것은 어렵지만은 견뎌야 된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순탄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했던 신앙의 강도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래서 저는 신뢰, 인내로 연결시키면서 그 해석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제대로 해석이 되어진다.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모습이 있겠느냐. 그때 내가 만약에 견디지 못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신뢰와 인내의 테스트임과 동시에 상황의 해석을 섣불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이종민 목사님께 계속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신앙적으로 나는 판단했어 라고 이렇게 실행하셨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적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 가운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혹은 그 모습의 사역이라면은 개척교회 하는 것과 선교사로 나가는 것. 이건 이제 좀 성량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과는 좀
맞질 않는다. 감당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기성교회 이렇게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런 전형적인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확인해보자 라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개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개척 훈련에 대한 개척에 대한 사전 지식 뭐 선배를 찾아가서 조언 얻는 것 이것조차 없이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상황. 그러나 이제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 참 좋다. 아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은 잠깐. 잠깐. 역시 안 했어야 돼. 역시 안 했어야 돼. 근데 하게 된 계기는 기도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다른 면의 경험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좋았던 기쁨의 시간은 잠깐 마음이 갈라지는 모습.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했지만은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결론은 좀 남겨놓을게요. 그래도 그래도 그 시간을 좀 더 듣고 싶은데 더 기다리게 되네요. 그 시간이 지나오셨네요. 네네. 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 혹은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내가 그동안 좋은 목회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만 중심으로 살아왔던 교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밤새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것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할 말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목회자 아 그거 우습게 볼 것 아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언가를 제가 그때 진짜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 영혼 이거야 네. 이제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차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학자시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그 현장이 있지 않으셨을까 좀 싶어요. 목사님의 상황과 닮았다든가 하면 왠지 그 행적을 더 연구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본문은 우리 박성민 목사님 신약학자인데 남겨주시고 네, 네. 질문을 그쪽으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이걸 연구하라고 또 과제를 줬나 그래서 궁금히 생각해 봤는데 네. 또 다른 예수님 본문을 찾아서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물 위를 걸은 사건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2시간 동안 사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투하는 그것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다가오셨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 뭐 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했다고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가오신다. 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풍랑 속에서 12시간 이상을 사투하고 있는 거 그분은 아신다. 그러나 때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다가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시간을 보고 계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다. 라는 게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고요. 저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맞아. 그렇지 않나요? 이거 문자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아, 믿고 기도하면 물이 걸을 수 있어요. 예,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예, 그래서 여기 주는 의미가 뭘까?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자 마지막 인간이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게 믿음만 작동한다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계속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더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 직제자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맞아요. 마태복음 18장 맨 마지막에도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위임명령하잖아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믿음이 있는 순간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인데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신비로운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이, 하늘이라는 하늘은 땅, 하늘과 땅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똑 들어맞게 돼 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실제적인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기도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는 그 통로가 된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그 통로가 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동된다면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풍랑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풍랑 속에 있을 때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풍랑을 함께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점을 함께 배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평생 모든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마치 열려라 참깨 이런 주문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외치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로 열려라 참깨가 워킹이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막 그 기적을 행해요.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졌거나 닿은 그 손수건 같은 것이 막 그거 자체도 막 놀라운 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뭐 신비하다. 지금 도대체 예수 이름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유대 마술사도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스게와의 그 한 제사장의 스게와 일곱 아들도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거 뭐냐면 그들도 그거를 시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면 시도한다는 단어가 에피케이레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에피라는 건 올려놓는데 뭐를 손을 얹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얹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도하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악귀가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 누구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 빨개 벗고 도망가는 그 사건이 거기서 벌어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을 얹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시도하다는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면 숟가락을 얹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가 결과만 그 얻으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작동이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사도행전 19장 사건과 연결을 해보자면은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정 예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러니까 의지적인 그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갈망과 원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역사의 기대를 향한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워킹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의 마음을 담는다면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셨어요. 네. 정말 예수님께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현장 속으로 오늘 가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게요. 목사님! 그 현장 어디예요? 네. 네, 짧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쳇바퀴 도는 일상이 버겁고 지칠 때 예수님 계신 성경 속 어느 현장을 찾아가면 돌파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기독교인이 돼가 제일 먼저 외웠던 성경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거기서 저는 그것만 달달 외웠어요. 근데 조금 밑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돼 있어요. 멍에라는 단어가 헬라의 주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멍에는 그 단어 자체가 제오그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혼자 거기를 메지 않아요. 항상 같이 메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를
지금 도전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 내가 같이 맬게. 아.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랑 같이 맬 테니까 바로 나를 갖다 허용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초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 아 무거워 죽겠는데 또 하나 메야 돼?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같이 맬게. 바로 그러한 초대. 함께 계십니다. 네. 느껴집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오래도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느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바랄 수 있을까요? 리종빈 목사님.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가라. 전 조금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어느 한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평소에 참 쾌활한 성격. 그래서 목소리 톤이 늘 높아요. 명랑한 성격.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암으로 판명받아서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위로가 필요하겠다 네네.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 목사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좀 힘드네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답변 이걸 딱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 그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평소의 그 모습 와, 그대로 그래 이게 믿음이다 여전히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구나 명확하게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아, 네. 와 전화 네. 드려야겠네요 공유해야겠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우리 차주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의 문제는 좀 큰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고 부족하고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은 약자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를 만나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우리 차주희 목사님. 너 잘 살고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위로돼요. 너 잘 살고 있어. 그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 현재의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너 내가 너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찐 부모는요 자녀를 가치로 대하지 않고 존재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걔가 무슨 생산성 효율성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녀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라고요 너 지금 잘 버티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새처럼 참새도 하늘을 날고 비둘기도 하늘을 날고 갈매기도 하늘을 나는데 다 나는 방식이 다르대요. 근데 어느새도 난 쟤같이 날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갓 미물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날개짓을 그냥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저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래서 다 다른 또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게 하셨구나라는 게 또 은혜가 되고요. 네. 갈급한 우리 삶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신 기분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도 말거라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죠. 네, 오늘 설교와 또 모든 이런 나눔의 결정판 제가 여러분들께 목사님들께 돌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예 직권으로 네. 예 바로 답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목사님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그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인생에서 아, 진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건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참 힘이 되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이 제일 뭐 확실하게 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동안 일어난 것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약간 현재에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약속을 통해서 현재를 보게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진짜 예수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가운데 바로 과거와 미래의 약속을 갖다가 동시에 한번 생각하면서 이겨내죠. 근데 늘 어려운 상황에서 외쳤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는 간증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도와주실 줄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살아야 된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좀 오해를 받아가지고 많이 한 몇 학기 정도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내가 구약 전공 교수인데 내 과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탁과 타 전공 교수가 컨트롤하고 나를 완전히 그냥 그림자 취급했던, 그 외톨이로 그냥 몇 학기를 다녔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 목사들한테, 야, 이참에 교수직 그만두고 그냥 나 목회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아냐, 그냥 학교에 있어라. 그런 거예요. 목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결정적으로, 여보나 너무 좀 힘들다. 이거 학교 가면 완전히 그림자인데 한두 학기도 아니고 이게 이참에 그냥 살펴 써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내 아내도 대학에 있는데, 그래, 그럼 써. 근데 나도 쓸게. 그러니까 자기도 대학 사표 쓸 테니까 같이 쓰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당신이 가장인데 남이 있고 사표 쓰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같이 쓸 테니까. 그게 쓰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 참, 집에서도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아무도 없었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있는데, 내가 죄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내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억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 그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도 아름답다. 그리고 2장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버티면 되겠네. 그렇죠. 버티면 되겠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스펀지였어요. 상대가 나를 계속 때리는 거죠. 이래서 사표 안 써? 이래도 안 써? 이래도 안 써? 그냥 스펀지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때린 사람이 지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스펀지에도 멍은 남더라고요. 네, 멍은 남아요. 그게 십자가의 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늘 맺혔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좀 이겼던. 지금은 맷집이 늘었어요. 그래서 강한 스펀지. 네. 제 경우에는 기도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일들이 한 번도 순풍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셨구나. 시작하길 참 잘했다. 언제나 그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석을 지금 하지 마라. 위험해진다. 이거는 신뢰와 인내의 테스트.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게 잠잠하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거든요. 변명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근데 때가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그 일을 시켰는지, 왜 그 과정을 겪게 했는지 그걸 비로소 이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시작한 일이라면 큰 바람 불겠네? 파도 높이가 얼마나 될까? 그걸 이제 생각해 봅니다. 쓰나미 정도? 괜찮아. 이거 내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 와, 이런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시세말로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결국은 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오면 저걸 어떻게 멋지게 넘을까를 한번 보면서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파도 타기의 달인이 되신 진짜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가시면서 또 대신 싸우시면서 힘들 때는 우리를 또 안고 가기도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의지하면서 험한 인생 고개 잘 넘어갈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아시죠?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외쳐볼까 합니다. 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